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녹화 방송으로 이걸 찍게 됐는데요. 제가 그 과제 낸 거를 모르고 그 확인을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확인하고 좀 읽어보고 어떻게 고민해보고 그러다가 이거를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느라고 좀더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를 하게 됐고요. 4주 차도 이제 지금 이게 3주 차인데 4주 차도 4주 차 맞죠? 이게 3주 차 맞죠? 4주 차도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몸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무리하시면은, 힘듭니다. 예, 한달 남짓도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꾸준히 끝까지 완주하시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들어갈게요. 본문을 보시면은요. The man who lives beyond his means, who mortgages his future for his present, who is generous before he is just, who is sacrificing everything to keep up with the procession of his superiors, is really losing much of life. 예,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한다는 게 live beyond one's means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수거니까.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제 수입과 지출에서 이제 수입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저축은 고려하지 않고 흥청망청 써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구조를 보시면요. man이 주어고 is로 연결이 됩니다. is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은 여기 man은 사람이니까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은 is really losing much of life. 그러니까 인생을 예, 인생의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이다. 잃고 있다. 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예, 무난하게 처리가 됐고요. Mortgage one's future는요. Mortgage one's future는 찾아보니까 Mortgage your future, Mortgage the future.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이게 현대 영어에도 현대 영영사전에도 나와 있다는 게 조금 놀라운데 글이 하도 옛날 거라서 근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Borrow a large amount of money that will have to be paid back in the future or to do something that may cause problems for you in the future.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막대한 거액을, 막대한 금액을, 막대한 액수의 그러니까 거액을 대출받다라는 얘기예요. 대출하다. 거액을 빌린다는 뜻이에요. 거액을 빌린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만한 일을,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자행한다.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다. 문제가 될 만한 짓을 저지른다. 이렇게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his future for his present. 현재를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눈앞에 현실을 위해서 미래가 저당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를 담보로 미래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 직역을 하자면 미래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 즉 뭐냐면 미래에 문제가 될
건데 문제가 될 일을 저지르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제 분수에 넘치는 그 뭐냐,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산다고 했으니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미래, 이게 현재를 위해서 미래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미래는 팔아넘겼다 이거 미래. 미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현재만을 위해서 거액의 돈을 대출받는 사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빌리는 사람. 그리고 또 후로 연결이 되죠. 후로 연결이 되는데 Who is generous before he is just?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셨어요. 이게 좀 의문이 든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generous의 뜻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generous의 뜻이 뭐냐면 generous 내가 찾아놨는데 여기다 안 붙여놨나? generous는요 손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하게 베푼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사람을 도울 때뭐 예를 들어서 뭐만 원, 뭐 10만 원, 뭐 이렇게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제너러스한 사람은 한 100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손이 큰 사람, 넉넉하게 후하게 베푸는 사람. 그것을 이제 제너러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너러스의 뜻은 그런 거예요. 아주 후하게 베푼다는 뜻이거든요. Before he is just예요. Before he is just. 그러니까 후하게 베풀 줄은 알아요. 왜냐? 이 사람이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저희 어머니 말 맞다라 푼수거든요. 야, 분수에 넘치는 사람. 그 팍팍 써. 그러니까는 남들 도울 때도 막 그냥 막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before he is just니까 이게 순서가 지금 이게 지금 다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just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generous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적으로 작가가 쓴 겁니다. 원래는 정의가 먼저예요. just가 먼저예요. 정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후하게 베푸는 거, 후하게 베푸는 거, 후하게 베푸는 아량, 그것이 바로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정의, 그리고 두 번째가 generous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작가는. 그래서 후히 베풀 줄 알지만 정의는 뒷전인 사람.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후하게 베풀 줄은 알지만 이웃에게 후히 베풀 줄은 알지만 정의는 뒷전인 사람. 그리고 who is sacrificing everything to keep up with the procession of his superiors? 여기서 superiors는 이제 상사라든가 아니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아니면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superiors. superiors는 원래 직급이 높은 사람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처리를 어떻게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 이게 superior가 우월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을 그냥 막 뒤쫓아가려고, 추월하려고, 따라잡으려고, 꿀리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의 막 어떤 재력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sacrifice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 이게 희생한다는 얘기는 sacrifice는 희생시킨다는 얘긴데 다 이제 무언가를 버린다는 얘기죠. 어떤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우월한 사람들,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을 keep up with 하려는 사람, keep up with 하려는 남자, 아, 사람은 really losing much of life. 인생의 많은 것을, 엄청나게 많은 것, 엄청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것을 지금 잃고 있는 것이다. 실은 잃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많이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잃고 있는 것이다. He too is decorating the scabbard and letting the sword rust in its sheath. 여기서 scabbard하고 sheath는 같은 뜻입니다. scabbard하고 sheath는 같은 뜻이라서 둘다 칼집이라는 뜻이고, 그는 또한, he too, 그는 또한 decorating,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장식을. 칼집은 장식, 그래, 칼집에 장식을 한단 말이에요, 칼집에. 칼집 위에 뭔가 악세사리를 막 붙인단 말이에요. 꾸민단 말이에요, 칼집을 꾸미는데, 칼집을 꾸미는데 사실 칼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칼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쓰는 건 칼집을 쓰는 게 아니라 칼을 쓰는 거기 때문에 letting the sword rust in its sheath. 칼집 안에서 rust, 녹이 쓸고 있어요. 칼은 녹이 쓸고 있는데 칼집을 장식하고 있는 사람. 칼집을 장식하고 있는 꼴과 같다. 그런 격이다. 칼집을 장식하는 격이다. 그 안에서 칼은 지금 녹슬고 있는데, 이게 letting이라는 거는 사역이기 때문에 letting을 살려주려면 녹슬고 있는 칼, 칼이 녹슬고 있는 것을, 녹슨 칼을, 녹슬고 있는 칼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let을 살리려면요. 녹슬고 있는 칼을 칼집 안에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칼이 녹이 슬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녹슬고 있는 칼을 방치하고 있는 셈, 녹슨 칼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Life is not a competition with others. In its true sense, it is rivalry with ourselves. 인생은 is not a competition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벌이는 경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벌이는 경쟁이 아닙니다. 이게 컴퍼티션을 동사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원문의 깊이 있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사로 다 바꾼다 그랬죠. 번역할 때도 요긴하게 쓰지만 항상 이게 동사로 바꿔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번역할 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니까.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벌이는 경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게더 낫겠죠? 동사로 처리하는 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러드린 거예요. 예, 번역에도 도움이 물론 됩니다. In its truest sense.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시 가리키는 것, 대명사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빠뜨리면은 흐름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흐름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in its truest sense, 진정한 의미에서 is는 life입니다. is는 life예요. 인생은요 경쟁하는 거예요. rivalry는 competition하고 같다 그랬죠? 경쟁하는 거예요. with ourselves, 우리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은요, 이웃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벌이는 경쟁입니다. 나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나 자신과의 경쟁이다.
여기서는 지금 인생이라는 주어는 빠졌죠. 주어는 빠졌는데 주어를 빼도 이게 주어가 인생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시면 좋습니다.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글이 간결해지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 나 자신과의 경쟁이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주어로 이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겠죠. We should each day. 우리는요 매일 매일 seek to는 try to예요. Seek to는 try to.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break the record of our yesterday. 우리의 어제. 어제 우리의 어제 우리가 어제 세운 기록 우리가 어제 세운 기록을 경신해야 합니다. 매일 경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경신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요, we should seek each day, 매일, seek to는 이제 try to라 그랬죠? live stronger, better, truer lives. live a life예요. 수거가 live a life. 인생을 살다, 인생을 영위하다 할 때, live a life라고 쓰는데, 여기 그 live life 사이에는 이렇게 형용사를 열거할 수 있습니다. stronger, 더 강인하고, better, good, better, best죠. 더 선하고, good이 선한 거니까, 선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매일 더 강인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seek to를 이제 살리려면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Each day, 매일, to master some weakness of yesterday. 어제의 약점을 숙달해야 합니다. 마스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스터한다 그러는데 숙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모자란 점,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우리의 부족한 점, weakness는 약점도 있지만 뭐 부족한 점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제 우리가 부족했던 점, 우리가 부족했던 점을 숙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숙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seek to로 다 연결이 된 겁니다. to 여기서 seek to, 그 다음에 to, each day to, 그 다음에 each day to, 또 seek to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each day 매일 repair past follies. 이제 Follies는 악습이니까 잘못된 그 습관, 잘못된 습관을 Folly라고 하는데, 뭐 Past니까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과거의 악습들, 과거의 악습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Repair. 예, 바로 잡아야 합니다. Each day, 매일, to, seek to로 연결됩니다. Surpass ourselves, 우리 자신을 능가해야 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자신을 능가하자는 얘기인데, 나를 뛰어넘어야 한다. 좋습니다. 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리석음을 선하고, 이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오타하신 것 같은데, 오타를 치신 것 같은데. Each day to surpass ourselves. 우리 나를 뛰어넘어야 된다. 예, 좋습니다. 이게 와닿는 표현이죠. And this is but progress. But은 only하고 같고요. But은 어느 때 쓰느냐? 때로는 이제 used for emphasis. 강조할 때 쓰는 게 but입니다. 강조할 때 but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강조로 보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 앞에서 쭉 말했잖아요.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뭐더 강인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점을 숙달해야 되고, 그리고 과오를 바로잡아야 되고, 나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발전이라는 거예요. 발전. progress라는 거예요. 진보라는 거예요. progress. 이것이 바로 진보. 퇴보의 반대가 진보. 진보하려면, 이것이 바로 진보인데, 진보하려면, 앞에 있는 거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보다. 마지막이요. An individual conscious progress unending and unlimited is the one great thing that differentiates
man from all the other animals. 여기서 all the other animals는요, all the other animals는 직역을 하자면 다른 모든 동물들, 다른 모든 동물들과 구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동물들과 인간을 구분하는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냥 동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대한 기준이다. thing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모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 맞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흐름에 걸맞은 어휘를 선택하셔서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뭐예요? 기준이 가장 어울리잖아요. 동물과 사람을 뭐 구분하는 특성도 되고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위대한 기준이다. 아니면 큰 기준이 된다. 굵직한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셔도 되는데 individual 각자가 각자의 의식적인 진보. 이거는 의식적으로 진보,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개개인이. 이게 주어고, individual이 주어고요. progress가 동사잖아요. 그죠? 원래는 명사지만 의미상으로 동사로 볼수 있다. 개인이, 각자가 발전한다. 의식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의식적인 진보, 발전. 즉, 여기서 컴마는 이제 동격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프로그레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즉 어떤 발전? 어떤 진보를 이야기하냐면 unending and unlimited. 이거는 후치 수식이에요.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거고 이건 앞에서 수식해 줬고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거니까 unending and unlimited. 그랬으니까요.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는 진보. 즉 뭐냐? 끝도 없고 한계도 없는 진보는 발전 혹은 발전은 is the one great thing. 하나의 위대한 기준이다. 그래.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대한 기준이 된다. 큰 기준이 된다. 그죠? 동물은 진보라는 게 없잖아요. 본능에 따라서만 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진보라는 개념은 없어요. 프로그레스 발전이라는 개념은 없죠. 그리고 나면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굳이 쓰시려면 어떻게 쓰냐면, 그리고 나면이 아니고, 그러고 나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고 나면, 예, 굳이 쓰자면 이제 그러고 나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받으려면 동사적인 개념으로, 그러고 나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나면은 아니고요. 그러고 나면, we will.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 발전을 이루면은요, 발전을 이루면은, care not for예요. care not for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다. care 하지 않는다. care for 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초연해진다. 예. 아주 잘 처리가 됐습니다. 초연해진다는 얘기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 초연해진다는 말하고 비슷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초연해져요. 우리는 신경을 안 쓰게 돼.
pretty useless declarations of society's approval on the scabbard.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scabbard는 이제 칼집이잖아요. on은 칼집 위에, 칼집에 붙어 있는 거를 on이라고 하는 거예요. on을 쓸 때는 붙어 있을 때 on을 쓰는데, 칼집에 뭐가 붙어 있냐면, decorations가 아까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decorations가. 칼집만 이제 장식을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근데 이 장식은요, 장식은 어때요? 모양새는 pretty 하지만, 모양새는 pretty 해요. 봐줄만 해요. 이뻐. 그런데 useless. 쓸모가 없어. 무용지물이죠. 무용지물. 그러니까 예쁘긴 하지만 쓸모가 없는 장식이에요. 쓸모가 없는 장식이 어디 붙어 있느냐? on the scabbard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decorations는 뭐냐면 사회는 선호한다. 사회가 선호한다. 이 apostrophe s는 주어 시그널이니까, 주어 시그널이니까 사회는 선호하는 거예요. 장식을. 그러니까 사회는 칼집에 수놓은, 칼집을 수놓은 장식을, decorations를 굉장히 선호한단 말이에요. 사회는. 하지만 발전하는 개인은 그거에 개의치 않는다. 그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거에 초연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풀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For, 왜냐하면 우리는요. For us, 우리는 It will be enough to know. Enough to know니까 아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아는 것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이다. 아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럼 무엇을 아는 것이 족하냐? The blade of our purpose. 목적이라는 칼날이에요. 이거는 오브는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브는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적이라는 칼날, 목적이라는 칼날이 캡트는 킵은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걸 킵이라고 하고, 킵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칼날이 주어니까 수동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칼날은 주체가 아니죠. 뭔가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 BPP를 썼어요. kept ever, ever는 항상, 계속, ever, 항상. keen이라는 것은 예리한 거예요. 날카로운 거예요. sharp는 뾰족한 거예요. 칼끝이 뾰족하고 칼날이 예리한 거. 그러니까 칼끝은 sharp하고 칼날은 keen한 거예요. 예리한 거죠. 그러니까 날카롭고 예리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 관리가 그 상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랬는데, 더 이어갑니다. 이 칼날이, 이렇게 목적이라는 칼날을, 그러면 왜 우리가 계속 예리하게 갈고 닦아야 되느냐. 예리하게 갈고 닦아야 되느냐. 예리하고 뾰족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항상 예리하고 뾰족해. 항상 예리하고 뾰족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For the defense of right and truth니까. Defense는 방어하다잖아요. Defense 무엇을? Right, 정의와 truth, 진실. 정의와 진실을, 여기서 오브는 목적어, 다시 오브는 목적어, 정의와 진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의와 진실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의와 진실을 방어하려면 목적이라는 칼을 계속 날카롭고 예리하게 유지해야 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날카로운 상태로 상태가 되어 있다. 날카로운 상태가 되어 있다. 내 칼은, 쉽게 말하면 내 칼은, 이게 칼이면 내 칼은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야.
내 칼은 지금 굉장히 예리한 상태야. 이거를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알고 있으면, 나의 right와 truth를 방어할 수 있잖아. 보호할 수 있잖아. 방어할 수 있잖아. 이 칼이 무기가 될 테니까.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이 목적이라는 칼날은, 나의 목적이라는 칼날은 굉장히 항상 예리하고 뾰족해. 항상 예리하고 뾰족해.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든든한 거죠. 그러니까 never to 그랬어. never to는요. never to는 부정사에서 to 부정사에서 결과적인 용법이에요. 결과적인 용법. 그러면은 그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요 칼이 항상 예리한 상태가 돼 있으면, 예리한 상태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wrong, never to wrong 하지 않게 된다. wrong 하지 않게 된다. wrong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대우한다거나 모욕한다라는 뜻이 wrong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모욕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모욕하지 않는다. but ever to, 나레이 바삐 구문이에요. 나레이 바삐 구문인데, but ever to right the wrongs of ourselves and those around us. those around us는 이웃이죠, 이웃. 우리의 이웃과 나 자신의 잘못을 right 할수 있게 된다. right는 바로 잡는 거죠. 바로 잡는 거.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잘못을 바로 잡게 될 겁니다. 바로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모범 답안도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4주차도 이제 꾸준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 지루하더라도, 꾸준히 갑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나머지 미심쩍인 거는 제가, 모범 답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